니하오 샤오링. 안녕, 나는 중국에서 온 샤오링이야. 우리 집에 놀러 올래? 맛있는 베이징 덕을 준비할게. 옆집에 이사 온 샤오링에게 초대장을 받았다. 띵동 띵동. 안녕하세요, 캐리 왔어요. 니하오 어제 샤오링. 니하오? 샤오링에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중국에서는 인사할 때 니하라고 해. 한국에 안녕이랑 같은 말이야 라고 알려줬다. 그럼 장난감은? 친구는? 장난감은 왕지, 친구는 벙녀. 글자는 한문으로 쓰는데 진짜 어렵게 생겼다. 한문은 어렵고 글자도 엄청 많아서 샤오링도 다 알기 힘들다고 했다.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도 한글을 아직 완벽하게 쓰지는 못한다. 오, 이게 뭐지? 오, 이거다! 오, 이 황홀한 냄새! 차르르한 윤기! 우와, 베이징 덕! 이 베이징 덕은 통닭처럼 생겼는데 이게 닭이 아니고 오리라고 한다. 그리고 베이징 덕 옆에는 두부조림처럼 생긴 매콤한 마파두부랑 만두처럼 생긴 딤섬도 있었다. 중국은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그런지 요리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았다. 이런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럽다. 앞으로 샤오링네 집에 자주 놀러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맛있는 중국 요리도 엄청 엄청 먹어야지.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인사해야겠다. 니하오 샤오링. 이야, 짜이짱.